금다목절이라고 하죠. 금다목절. 아직까지는 춘절이니까 목은 무성하지만 견고하지 못한 시절이죠. 이때 이제 목이 신금에 의해서 가지가 꺾이거나 지지에 있는 유에 의해서 유중에 있는 어떤 금에 의해서 뿌리가 상하는 것을 금다목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에 장애가 발생하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개수로다가 약을 삼아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새로운 희망이 생겨서 자신의 길을 찾아서 매진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병화도 겸하게 되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천간은 이렇게 되겠죠. 지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금에 의해서 가시가 꺾이거나 유에 의해서 을목이 잘못했네요. 뿌리가 상하는 것을 말하죠. 뿌리가 상하는.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수로 약을 삼고, 그렇죠? 계수로 약을 삼으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겨서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매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병화도 겸하게 된다면은 차근차근 자기 갈 길을 경력을 쌓으면서 스펙을 쌓으면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다목절이라는 의미는 수나 화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역할을 못하니까 뭐예요? 금다 서리가 내린 거예요. 서리가 내려서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 말은 경쟁자에 의해서 내가 찍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가 목표를 삼고 수로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로다가 목표를 삼아도 내가 수가 없으면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시절이 오면 준비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낙오가 되죠.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취직 안 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화가 없으면 아예 목표가 없죠. 그러니까 금극목이 되는 거예요.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내가 금극목을 당했으니까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화가 없으면 내가 비록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최종 경쟁에서 잘못되게 돼요. 수가 없으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은 어디가 시작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뭐예요? 인생이 시작이죠. 새로운 사회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수나 화예요. 먼저 수로다가 보강을 하고 화로다가 이제 그 인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어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다가 보강한다는 것은 시작이 좋다는 뜻이고요. 화로다가 보강한다는 것은 중간 과정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 화에 의해서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화가 없는데 금을 봤다. 그러면은 체력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쟁력이 되어버리는. 수가 없으면 지식 경쟁력이 취약한데 시험을 볼 일이 있으니까 불합격이 되는. 그래서 화가 없어서 내가 금다목절, 금극목이 되면은 학교 시절에 체력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약하게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체력에 해당되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운동과 같은 어떤 예체능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가 없어서 금극목, 금다목절이 되면 시험 성적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요. 그래서 모강절에 목이 견고하게 잘 크려면 수화를 겸해야 되는데 수화 둘 중에 하나라도 겸하지 못하면 금다목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목을 당하는 거예요. 경금목을. 왜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경금은 항상 다시 조정해서 자기를 새롭게 다시 고쳐 세우려고 해요. 고쳐서 다시 쓰려고 해요. 신금은 이건 내 거가 아닌가 봐 그러고 다른 것으로 가버려요. 이건 나 이거 취향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바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요. 그래서 신금은 이도라 그랬죠. 이도를 하니까 신금은 바로 딴 것으로 가요. 그것을 이제 금다목절이라고 해요. 금다목절이 되니까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재성이다 그랬을 때 돈을 손해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신금이 을목을 잘랐다. 그런데 이 목이 재성이다 라고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진로 적성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알아야 육신에서 해석이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금의 상극에 의해서 그 방만함을 제거하고 반듯하게 자라났어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력을 쌓게 되죠. 목은 마땅히 그러니까 금의 상극을 받아야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하고 방만한 행동을 제거하고 방만한 생각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듯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을 올바로 쌓고 자신의 꿈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반드시 목은 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수가 없어서 수생목이 안 되면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시작이 안 돼요. 목생화가 안 되면 시작은 했지만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려나가게 되죠. 수생목이나 목생화가 안 되면 목적 없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 없이 크는 건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생목이나 목생화가 잘 되면 자기가 잘려나갈 일은 없어요. 그런 목은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금극목이 아니고 금생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생목, 목생화를, 수생목, 목생화를 하지 않으니까 금이 와서 금극목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것도 소용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생화가 안 된 가지를 잘라내면은 미래를 잘라낸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생목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내 과거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수생목이 안 된 목은 이제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것은 목생화고 수생목은 과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과거고 요거는 미래인데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휴가를 가려고 해요. 너무 더워서 이제 휴가를 가요. 호텔을 예약을 하려는데 예약이 잘 안 되는 것은 수생화가 안 되는 건가요? 목생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생화가 안 되는 거죠. 예약하는 건 앞으로 미래잖아요. 미래라는 것도 뭐예요? 진로, 적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금생수도 잘 하지 않고 목생화도 못하게 병화를 가려서 방해도 해요. 그 신금이 병화의 빛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신금이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섬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수생목 목생화를 하지 못하게 막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을목을 톡 잘라버렸죠. 그렇지만 사주의 진작부터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신금은 가서 계속 금생수를 하지 금극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잘라버려요. 너 그만둬 하는 거야. 잘라버려. 경금은 너 그러면 안 돼. 좀 잘 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잘 해봐. 이거야 이제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은 목생화가 잘 안 돼도 너 지금 그렇게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경금이에요. 신금은 너 싹수 틀렸으니까 앞으로 장래가 안 보여. 그만둬. 집에 가. 이래버려. 탁 잘라버려. 그것이 이제 금다 목절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목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조금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경금은 도와주고 신금은 안 도와주는 거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자하니까 안내해서 좀 농땡이를 치어도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좀 잘 좀 해봐. 왜 이래. 잘 좀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신금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신금이 마침 또 관이다 이러면
나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었을 때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어떤 냉정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회사에서 아주 냉정하게 내 처짐을 당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신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10까지 가면 되는데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50대 때쯤 되면 그 시기가 도착해요. 만약에 사주에 신금이 있는데 그게 식상이라면 자식한테 한 소리 들을 수 있죠. 자식한테 들으니까 그 나이는 60대, 70대에 듣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신금은 이렇게 인자하지 않아요. 경금은 금생수도 해줘요. 내가 아무리 영화나 뭐 소설책을 봐도 눈이 오는 날 춥지 않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서리를 보면서 서리가 막 내린 걸 보고 기분 좋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신금이 뭐예요? 신금이 서리예요. 삭벌의 기운. 삭벌의 기운인 신금 서리를 말합니다. 톡 잘라버려요. 빠르게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신금이 무슨 말을 하면은 기다리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단 말을 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신금은 중간에는 말하지 않아요. 9에서 10을 넘어갈 때쯤 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설이라고 해요. 신금이나 유중에 신금이 금극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가 와서 금극목을 했어. 나 이제 너한테 마음 떠났어.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왜? 아,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싫어졌어. 싫어졌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목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목적 없는 사람은 금극목으로 잘리게 된다. 그래서 면접관, 검사, 감시, 감찰, 감사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신금이 사주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신금이 이제 목에 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다 한 것에 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골라내는 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금은. 그 사주에 신이나 유가 식상이라 그러면 자식이 부모인 나를 볼 때 뭘 봐요? 나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신금이 관살이다. 남편이 아내의 나쁜 모습만 봐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끝에 가서 말을 해요. 나쁜 것은 다 해놓은 것을 고르는 거죠. 중간 점검부터 마무리까지 감시감찰을 하는 것이 신금이에요. 시작부터 중간까지 감시감찰은 경금이 해요. 이러한 금다 목절을 여러분들은 알고 가야 돼요. 신금이 얼마나 단비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목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병화를 본 신금은 단비가 되는 거예요. 춘절의 병화에 의해서 목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신금은 담비가 되어서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수가 돼요. 비가 되는 거예요. 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인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를 잘하는 것도 신금은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생활을 하지 않으면 목생활을 하지 않았다 병화가 와도 신금은 병화와 합을 하지 않아요. 수로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춘절의 병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 가을 학기에 이 병약을 원령별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참전점 처음으로 오시면은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한글로 참전닷컴이에요. 여기 오시거나 아니면 DK 도경 DK 사주죠. 사주.co.kr 이렇게 오셔도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화상 강의에 오셔서 24년 강좌가 두 개가 있어요.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기회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절에 대한 것을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